가톨릭 관동대가 2학기 개강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식축제, 페스타학기제를 운영합니다. 오는 31일까지 지역사회의 캠퍼스를 개방하고 100여 개 특별 강좌와 체험부스, 영화 상영 등이 마련됩니다. 박은지 기자가 돌아봤습니다. 2학기 개강 첫날,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통증 자가진단과 스트레칭을 실습하고 있습니다. 목과 팔, 어깨 등 일상에서 생기는 통증의 원인을 알고 바로잡아보는 페스타 학기제 특별 강좌입니다. 캠퍼스가 개방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엄마와 딸이 관심 수업을 함께 듣고 엄마가 가톨릭 관동대 학생이세요. 치매 전문 재활학과. 근데 이거를 보고 괜찮은 강좌 같이 찾아가지고 보고 싶은 거 같이 따라왔어요. 일과 공부를 함께하고자 하는 중년들을 위한 성인 학습자도 자기 개발에 나섰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일하고 이렇게 접목을 해갖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괜찮더라고요. 이번 페스타는 교양, 지식, 미래산업부터 자기관리, 재테크까지 100여 개 특별 강좌와 영화 상영 등이 마련됐고 소품 만들기 등 체험 부스도 설치돼 축제 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. 축제 분위기 나서 너무 재밌고요. 그리고 퍼스널 컬러라는 것도 관심이 있어서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. 무엇보다 코로나 기간 온라인 위주로 축소됐던 축제가 정상화되고 지역사회에도 열린 대학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. 학생들만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다 함께 참가하셔서 좀 더 색다르고 다채로운 이벤트, 체험 부스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가톨릭 관동대의 페스타 집중학기제는 오는 31일까지 이어집니다.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.